gotta get up.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디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엔하이픈 클라스입니다. 2020년 7명의 21세기 소년들이 아일랜드에서 운명처럼 만나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고요. 지난 7월에 발표한 일본 데뷔 싱글이 일본 오리콘 차트 7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4세대 핫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엔하이픈 클라스. 오늘은요, 엔하이픈의 공이즈 제이, 제이크, 성은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BS 개그맨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자, 엔하이픈의 공이즈를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가. 네, 리더가. 예, 공이즈 리더, 아, 제이 씨, 네, 부탁드려요. 현직, 네, 현직 리더인 제가 감사합니다. 네.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정말 아니 무대보다 더 멋지게 옷을 입으셔가지고. 좀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아니 오늘 어쩐 일이에요, 성훈 씨? 왜 네. 이렇게 멋진 뿜뿜으로 오신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러브 게임 온다 해요. 아, 사랑받았어. 아~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제이크 씨는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고. 아, 너무 귀엽고. 아,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처럼. 모범생, 모범생. 아, 우리 또 패션하면 제이 씨인데 오늘 베레모에, 아, 오늘 패션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제 신경 많이 쓰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세 분이 정말 너무 시크하고. 네. 예, 블루, 다크 블루에 막 블랙에, 어, 너무 진짜 조합이 좋아가지고. 네. 제가 공이즈 많은 이제 방송들을 보면서 케미가 너무 좋아서 오늘 특별히 이제 공이즈를 모시게 됐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성렬의 날에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리더 뽑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아, 제이 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한다. 아유, 오늘 어떻게 인사부터 좀 리더 역할을 했는데. 네. 방송 내내 리더 역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상 네, 그때 이후로 리더 역할을 해보는 게 지금 처음인데. 네, 어, 뭔가 대단히 뭔가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니 근데 영표 받은 성훈 씨는 많이 서운해서. 아, 서운해 어떡해요. 아, 그때 좀 멤버들한테 좀 서운하긴 했는데. 네. 아, 그럼 왜냐면은 이 두 분은 서로 좀 뽑아줬더라고. 아, 아니 우리 성훈 씨를 좀 뽑아줬어야죠. 아, 근데 사실 멤버들 성훈이를 대부분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뽑은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성훈 씨를 예, 리더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예, 오늘도 예,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공이즈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2002년에 그 당시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 그리고 2002년 동갑 내 친구들 가수 있잖아요. 네. 동갑내기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2002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너만 고양이. 거미줄로 금을 치는 낭만 가득한 고양이의 일기 같은 노래죠. 혼성 밴드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가 2002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낭만 고양이 체리필터는 작년 9월에 데뷔 25주년 단독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엔하이픈은 올 2월에 첫 팬미팅을 진행했었잖아요. 아, 데뷔한 지 2개월 만에.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진행을 했었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저하고 첫날은 대면 팬미팅이었고. 네. 둘째 날은 온라인 팬미팅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엔진 분들이 앞에서 박수 쳐주고. 오, 막 맞아요. 아이 컨택도 했잖아요. 네, 그날 생각하면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습니까? 아, 근데 그때가 저희 데뷔하고 처음으로 엔진 분들을 대면으로 보는 자리여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너무 저희한테도 소중했는데 네. 이제 소연 선배님께서 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첫 만남이 네. 약간 기억에 너무 잘 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잘해드린 거를 느끼긴 했어요. 아 진짜 아 물론이죠. 네. 어떤 거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긴장을 맞아요.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처음이니까 아,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네. 네. 아, 아니 정말 세 분이 너무 또 긴장하고 무대가 또 중요하니까 아, 그래서 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모습 때문에 사실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해서 네. 오늘 그래서 아.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아. 네, 오늘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전부터 오셨더라고요. 아, 네. 와우. 맞아요. 아, 네, 오늘 기대됩니다. 아.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7위 공개할게요. 아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죠. 7인 7색의 매력을 가진 위클리의 지훈, 소윤, 먼데이님이 2002년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리데이 파티 흐르고 있습니다. 쉬는 날 네. 세 분 주로 뭐 하십니까? 쉬는 날 쉬는 날 보통은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잠을 좀 자거나 또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아유. 아 쇼핑도 하고 예. 또 이제 고기도 많이 먹고 예. 고기 고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이 씨는 쉬는 날 저도 뭐 쇼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은 좀 확실히 좀 안식 취하고 싶은 뭐 그런 게 되게 커가지고 편하게 네, 좀 편하게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네 앉아서 차 같은 거 마시거나 아니면 오. 자거나 네. 그런 살짝 정신적인 치유가 되게 정신적인 치유 그 좀 힐링 명상 네. 이런 게 네. 필요해요. 네. 네. 그렇죠. 제이크 씨는 쉬는 날 뭐 합니까? 저도 사실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좀 저희가 저번에 쳤을 때는 네. 진짜 멤버들이랑 낚시를 갔어요. 맞아요.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힐링 됐었어요? 진짜 너무 힐링 됐어요.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세 분이서 막 요리에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얼마 부침개도 부쳐먹고 네 맞아요. 그럼요 봤죠. 아니, 요리에 가장 재능 있는 분 누굽니까? 요리에 그래도 재능은 근데 제이씨? 많이 하긴 한데 지금 제가 네. 네. 재능은 좀 제가 있지 않나. 성훈씨 반전을 해주셨네. 반전으로 아니 저번에 칼질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제이크 씨 본인 재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잘하는 걸로? 다 잘하는 걸로 앞으로도 예, 요리 방송 부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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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2002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He's gonna be another day. 브라운관을 접수하기 전에 일찌감치 가요계를 찢은 분이죠. 최강동안 장나라의 스윗 드림이 2002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장나라 스윗드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이분들에게 입덕하세요. 늦으시면 떡밥만 밀릴 뿐이라고요. 4세대 대표 아이돌 걸그룹 스테이시의 아이사가 2002년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테이시 에이셉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쇼 얼마 전에 TMI 뉴스에 비싼 학비 아이돌 10위에 10위에 스테이시의 신씨가 올라왔는데 11위에 제이크 씨였습니다. 역시 아니 근데 그때 제이 씨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런 이야기 해줬었는데 여기는 막 박태환 선수가 전지 훈련 장소로 픽할 만큼 막 좋은 수영장과 좋은 막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네.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아, 학교요?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네. 사실 저희 학교가 네 이제
그 약간 방가후라가 약간 운동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약간 악기도 할 수 있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추천드립니다. 아, 아 추천드려요. 홍보인가? 홍보. 네. 홍보죠 홍보. 아, 예, 홍보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고등학교나 아? 학교. 모교 모교. 모교요. 네. 어 글쎄요. 어 저 어 생각나는 거는 우리 저도 학교 이게 제일 좋았다. 아. 고등 아 현재 다니는 학교 제가 아직까지 지금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어 일단 저희 고등학교는 이제 되게 예술 고등학교다 보니까 예. 그만큼 아, 되게 네 뭔가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가 연습생 때부터 음악이라든지 그런 예술적인 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교감이 되게 되는 게 되게 아. 많아요. 뭔가 춤에 대해서도 뭐 노래에 대해서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아. 사실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하니까 예. 그만큼 되게 어린 이제 고등학생의 시절을 되게 뭔가가 연습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 그렇게 잘 재밌게 보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술성이 뛰어나다 우리 학교는. 예, 성훈 씨는 우리 학교는 뭐가? 네. 저희 학교 이제 운동 얘기 운동 아이돌 아. 박성훈이 나왔다. 와! 예, 진짜 잘 쓰셨다.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자랑이죠. 최고. 예, 인정. 아, 진짜. 2002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영원히 우리 맘속에 있는 누나들 핑클짱! 핑클짱! 레전드 걸그룹 핑클의 영원히 2002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영원 흐르고 있습니다. 핑클은 예전에 핑클빵이라고 멤버들 캐릭터로 얼굴이 들어가 있는 빵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예, 핑클빵이라고. 혹시 엔하이픈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엔하이픈 라면, 뭐 엔하이픈 생수, 엔하이픈 화장품 뭐 원해요? 아 제가 교복 뭐 많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어쨌든 뭐 희망사항이니까 약간 스킨케어 그런 거. 아, 네. 스킨케어. 우리 성훈 씨는 거 해줘야죠. 화장품 해줘야죠. 네. 제이 씨는 어 제가 아침마다 사과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혹시 네 과일 꿈이, 주스 꿈이지만 사과폰 광고. 아~ 사과폰. 아, 주스가 아니었어요. 폰 광고 폰. 오, 아, 크다. 꿈이 크다. 아, 꿈이 크네. 꿈은 크게 가야지. 아니야, 근데 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나중에 열심히 노력하면 몇 년 뒤에 할 수 있어요. 아,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이크 씨. 아 그럼 꿈을 크게 잡아야 되니까. 크게 잡아야죠. 그럼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이은. 예. 그 전자기계 아 전자기기 예 네. 전자기기 그 전자가고 아니면 안마기 어때요? 어, 안마기도 어, 좋아요. 좋다. 다 같이 멤버들 다 같이 어, 안마기 광고 아니 아 멤버 중에 안마 제일 좀 필요하고 제일 좋아하는 분 누굽니까? 안마 니키? 니키가 많이 하죠. 아 니키가 운동량도 많고 안마도 좋아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나중에 세 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5위 공개할게요.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다음이 기대되는 K-pop 아티스트죠. 어너더 레벨을 보여준 에스파의 실세 막내 닝닝님이 2002년생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리나 씨는 카리나는 신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유행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분 중에도 역대급 유행어를 가지고 있는 제이 씨. 자 원분수 얘기하는 거예요. 원분수. 자 다시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뭐 언제나 봐도 색다르죠. 네. 레전드. 레전드죠.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역대급 유행어가 될 줄은 몰랐죠. 매일매일 봐도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혹시 2021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까? 오, 렛츠 고. 고고씽. 갑시다. 아, 그러면은 네. 어, 제가 이제 현재 저희 이제 그 뭐냐? 종합 프로듀서님 시혁님에게 이제 시혁 PD님에게 네.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건데 네. 방송에서 네. 아 원하신다면 제가 분위기 한번 수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래죠 원분수 아, 공인지 리더 다시 해주세요. 제이 제이입니다. 한번 해줘요. 해줘야죠. 아, 네. 그럼 아 원하신다면 제가 분위기 한번 수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F
공예주 리더 제입니다. 멋있네. 원분수. 아, 드디어 이걸 봤네요.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후보거리네. 너무 오랜만에 시작해요. 아, 너무 멋졌어요. 즐기세요.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법을 아시니까. 네. 즐겨야죠. 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즐겨라. 아, 예, 즐겨줘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2002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여름엔 바닷가에서 이 노래 들어줘야죠.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가 2002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러브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중력처럼 이끌리는 매력을 가진 아이돌이죠. 이번엔 우리 차례야. 크래비티의 형준 미니님이 2002년생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이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준 씨는 정말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송스타 줌블리, 뭐 통영의 자랑, 통영의 아들, 뭐 난리예요, 난리. 자, 그래서 여기 세 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수식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성훈 씨부터 많은 수식어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한 개만 골라주세요. 뭐 얼음 왕자도 있고 피겨 왕자도 있고 뭐 많지만 하나만. 하나 고르면은 저는 그럼 얼음 왕자. 아~ 얼음 왕자. 네. 아, 피겨 왕자보다 얼음 왕자 더 좋아요? 네, 뭔가 그게 더 이제 네,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얼음 왕자 성훈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제이 씨 뭐 원해요? 아, 저 제가 아마 여기 제일 많지 않을까요? 뭔가 이런 게. 많아요, 많아요. 아, 원분수 어때요? 아, 원분수, 원분수는 좋다. 아, 제가 아, 아직까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 즐길 능력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다른 거 하나 골라주세요. 어, 근데 뭐 왕. 어, 그러게요. 근데 왕판남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 네, 그것도 있죠. 그거, 아, 그게 되게 나름 뿌듯하긴 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에이. 제가 어, 남 자부하는 게 이제 에이. 꿀을 완판시키는 아이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만큼 남들의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완판남 갈 거예요? 아, 네, 그럼 완판남으로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완판남. 본인 완판남 좋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완판남 제이. 네, 네. 그리고 제이크 씨 뭐 원합니까? 아, 저는 꼭 여기 써 있는 거. 아니 뭐 댕댕이 아니 많은 거 해도 골든이 새로운 것 새로운 것도 본인 새로운 원하는 거. 거. 네. 저는 뭐지? 무대 천재. 아, 무대 천재. 무대 천재. 아, 무대 천재. 무천. 아, 무천. 무천. 아니, 앞으로 여러분, 엔진 여러분, 무천으로 불러주세요. 아, 무천 제이크. 아, 무천 제이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이크 씨, 혹시 만들고 싶은 거 있어요? 제? 아니, 아니 제이 씨. 제이 씨. 만들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 아, 글쎄요. 근데... 뭐 생각해보고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예, 방송 끝나기 전에 얘기해주세요. 아, 그럼요. 여기는 이제 무천 나왔으니까. 무천, 그리고, 다른 천재 있으면. 그리고 또 저 네. 어, 얼음 왕자 나왔으니까. 네, 아,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002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싸이의 챔피언이 2002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엔하이픈 박서현 혹은 엔하이픈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싸이 챔피언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핫100 차트 2위까지 오르면서 예, 대한민국 예,
정말 역사를 썼죠. 어, 네. 예, 야, K-POP의 역사를 썼는데요. 엔하이픈의 미니 2집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8위에 올랐습니다. 아~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아,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와, 근데 좀 실감이 안 나죠. 안 됐어요, 맞아요. 아, 안 진짜. 나죠. 저 농담한 줄 알았어요. 어. 정원이가 알려줬나? 네. 아, 맞아. 갑자기 어. 네,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네. 누가 막 이제 저희도 막 너무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아 아니야 이거 합성이야. 그러니까 아, 저 진짜 합성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그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아주 글로벌 또 팬들이 또 많이 또 지지해준 거니까 네. 영어로 우리 엔진한테 어? 영어로 한마디 감사 어. 인사 또 어. 서포트 해달라 예 한번 해주세요. Engines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Enhypen and we won't let you down. Stay tuned. Yeah. 아, 발음이 좋네. 발음 좋네. 부럽다 부러워. 제이 씨 하고 싶어요, 제이 씨. 아 그러면 예. 현재는 그러면 뭐 영어는 이미 네. 제가 했으니까 예. 현재 여기서 일본어. 네네. 일본어. 일본어. 아, 이츠모 오엔시테 그다사타 이를 엔진노 미나상 이츠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레카라모 요시코 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도 굉장히 오리콘 차트에서 일주일간 와.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 사실은 맞아요. 이 멘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우리 제이 씨가 또 센스 있게 또 일본어로 아. 예, 소감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번에 엔하이픈 브이로그 엔로그가 공개됐습니다. 오, 네. 이제 멤버별로 공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데이가 공개가 됐는데 제이크 씨부터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아, 스포. 예, 아. 나 나는 뭐 요런 거를 좀 찍었다. 아. 예. 어떻게 아, 거기 진짜. 레일라 나오나요? 아 레일라요? 나와 나와요? 아 그거는 안 나와 비밀? 네 비밀. 아 비밀이에요. 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자, 뭐 스포 하나만 해서 어떤 거 저희가 이제 네. 그 엔로그 다 직접 자막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어려웠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자막이. 네. 그래서 뭔가 한번 봤는데 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약간 진짜 저의 일상을 살짝 보여드리는. 네. 아. 산책하나요? 아닌가? 산책? 아 산책하죠. 산책할 수도 있어요. 사진첩 보나요? 사진첩? 아 아니요. 안 봐요. 대탈출 아, 보나요? 대탈출. 아, 수도 있고. 네, 아, 우리 제이 씨 스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찍었다. 아 저는 그냥 편안하게. 네. 네 여기가 정했어요. 편안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뭔가 말을 편안하게 이제 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말은 많이 못했어요. 보니까. 아. 아니 근데 제이 씨의 패션 같은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나요? 사복 패션 같은 거. 그런가? 감질만 난다. 아, 여러분 여기까지만 스포하겠습니다. 성훈 씨 스포 부탁드려요. 네, 저는 정말 여러 엔진 분들의 눈이 정말 즐거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막 다이나믹한가요? 뭐 스포츠 하나요? 낚시 하나요? 뭐 그런 거보다는 네. 정말 뭘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한번 네, 잘 보세요. 네, 여러분 멤버들이 직접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이 감성이 다 다르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엔노그 만감부 만감부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제이크! Oh yeah! Yeah! Where is it? 아 맞다 여기 있네요. 엔하이픈 음악에 한 번 취하고 퍼포먼스에 두 번 취하고 마지막으로 멤버들의 매력에 빠지면 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엔진 부스터 장착한 엔하이픈의 제이크 성훈이 2002년생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렁크 데이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자, 엔하이픈에게 첫 음악방송 1위를 가져다 준 곡이고요. 아, 네. 3관왕을 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어땠어요? 3관왕 했을 때 느낌이. 아, 네. 이거는 실감이 좀 났어요? 아니면 실감이 안 났어요? 이거는 좀 났어요. 이건 그래도 이게, 이게 좀 거짓말은 그게... 아니지. 네. 네, 왜냐면은 이제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후보를 이제 올랐을 때 네, 후보에 딱 오르고 와. 이제 1위를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그 이제 긴장감이 예. 이제 아, 그렇죠. 와, 그때가 그래 가지고 저희 막 희승이 형 울고 막 진짜 너무 진짜 다 좋아했어 가지고. 예. 아. 제이 씨 어땠어요? 아, 확실히 뭔가가 오히려 애초에 좀 시상식보다도 예. 뭐 신인상 같은 그런 것보다도 또 뭔가 훨씬 살짝 아. 좀 바로 와닿는 게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뭔가가 예. 맞아. 확실히 음악 방송이 그렇죠. 많고. 왜냐면 신인상은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금방 또 맞아요.
눈앞에서 또 받을 맞아요. 네. 음악 방송 1위 더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제이 씨 네. 그 사탕을 먹는 씬이 네.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타이트한 샷도 나오고 풀 샷도 나오고 그렇죠. 그거 사탕 몇 개 정도 먹어? 제가 많이 먹지 않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브이라이브였나? 네. 어쨌든 근데 한 3개 정도 먹었어요. 아~ 그때 그래가지고 입에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데 침이 계속 나는데 네. 그래서 보통 사탕 되게 많이 먹으면 뭔가 가만히 물고 있으면 입안이 좀 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해가지고 뭔가가 그 계속 감독님이랑 아 근데 좀 침에서 쓴맛 나는데요. 맞아. 그러면서 한 3개째 먹다가 네 끝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서건 씨는 네. 동무 파트도 그렇고 얼굴에 피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몇 번에 간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딱 맞춰서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예요. CG예요. 아 진짜요? CG인데 자연스러웠죠. 그거는 자연스러웠다. 완전 자연스러웠어. 근데 그거는 다 진짜예요. 그 이제 비 내리는 그 씬 그,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도 내리고 막 물도 내리고 막 바닥에 막 난리가 났던데 네,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풀샷에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타이트한 샷이 아니라 완전 풀샷에 넘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 NG 몇 번 난 거예요? 그거 한 다섯 번은 그래도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너무 맨땅에 그냥 그 너무 아프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물이 좀 차 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춥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퀄리티를 위해서. 아 네. 그 제일 고생한 씬은 뭐였습니까? 그 씬이 비 내려서 네 좀 거기서 막 춤추고 그랬어야 네. 돼가지고 네. 근데 또 막상 하니까 되게 재밌고 네.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엄청 멋있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레전드 컷 나오겠다 네.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 진짜 멋있었어요. 레전드. 좀 춥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멋졌습니다. 제이크 씨는 네. 소파에 이렇게 거꾸로 누워가지고 아 맞다. 그죠? 네. 카메라 무빙 이제 생각났어요? 아, 카메라 무빙 막 오던데 네. 그 씬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거 사실 근데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를 통틀어서 그게 첫 번째 씬. 촬영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하필 뭔가 점심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유 그 점심 먹자마자 아 그 바로 뒤로 누웠군요. 아유 그 사실 그 물을 이렇게 아우, 뒤로 이렇게 맞아, 맞아. 넘기죠. 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아 그 씬이 약간 얼굴에 이렇게 소드 네. 자기 얼굴에 하다가 이렇게 아 그게 오히려 어려운 네, 포인트였군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 우리 그걸 몰랐어요. 이것도 많이 갔어요, NG? 이게 제가 너무 막 아 막 이렇게 눈 깜빡하고 그러니까 네.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다섯 번 가지 않았나? 그 정도로 NG가 많이 났던 장면이었군요. 네, 네, 네. 혹시 비하인드 아 이 씬 좀 고생했다 엔진분들 이거 좀 힘들었어요 하는 거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 드렁크데이즈에서 네. 드렁크데이즈는 거의 좀 맞아요. 수월하게 진행했어요. 맞아요. 나는 네. 엄청 진정. 딜레이도 안 되고 수월하게 네. 근데 저희가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엑스트라분? 예. 아 맞아 맞아 처음으로 그렇게 맞다, 해봤는데 맞다. 뭔가 같이 막 오케이. 뛰어놀고 약간 노래 예. 크게 틀고 막 예. 뛰어놀고 그런 장면이 너무 재밌게 처음이었어요. 다 같이 함께 네. 하니까 거기 생각난 거 있는데 제이가 그 엑스트라 분들 이렇게 네. 복도에 서 계시면은 네. 혼자 걸어가는 사탕 물고 가는 있죠. 네. 그 장면을 좀 어려워했어요. 맞아요. 왜요 왜요 그거 혼자 예. 진짜 근데 솔직히 영상에서 제가 영상도 제가 뮤비를 봤지만 예. 실제랑 좀 다르게 보여요. 왜냐면 사람이 솔직히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영상에서는. 근데 네. 진짜로 많았어요. 이거의 한 진짜 반 절반 되는 폭의 복도에서 이제 앞에 한 30명, 40명 네. 가득 채워져 있는 네. 키도 엄청 크죠. 맞아, 키도 막 엄청 막 185 막 185 막 그렇게 되시는 말이죠. 외국인 분들까지 다 계시니까 막 런웨이 걷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되게 나름대로 좀 부담스러워. 그렇지. 왜냐면 다 쳐다보니까. 네.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컷들 이제 따다 보니까 막 이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네. 뭐 이제 처음 뵈는 분들 하이파이브 하고 잘할 것 같은데 처음 뵈는 분들한테 하니까 그게 어색하죠. 근데 사실 뭔가 이제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기가 좀 힘들었다. 네, 예, 맞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친하게 하는 게 어렵죠. 네, 네, 예,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은 검색 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 발라드뿐만 아니라 빠른 템포도 제법 잘 어울리는 뮤지션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가 2002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생 가수 2위 공개할게요. 꿈의 여정을 펼치고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연 휴닝카이가 2002년생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연 휴닝카이 요 다 공이즈잖아요. 네, 네, 뭐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고 네, 이분들이 모니터 해주거나 뭐 조언해주거나 이런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고마웠던 거 얘기해 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TMI 뉴스 하면서 이제 희생이 형이랑 이제 넷이서 되게 네 재밌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이제 살짝 공식적으로 이제 살짝 이제 태연이랑 카이도 이제 실질적으로 스케줄이 있고 저희도 있으니까 이제 겹치는 시간에 사옥이라든지 회사에 있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못해가지고 이게 여유롭게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근데 이제 TMI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되게 다양한 얘기하고 막 이제 뭐 데뷔하니까 뭐 활동 어떻냐 이제 이렇게 물어도 봐주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많이 연습생 시절 생각하면서 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아, 네, 아 그리고 배운 점도 진짜 되게 많았어요. 뭔가 확실히 경험 틀리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조언 같은 것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방송에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고. 그 단톡방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단톡방에서는 누가 제일 글 많이 올려요? 저희가 많이 올리진 않는데 보통 뭐 제일 지분이 많은 친구가 누구예요? 약간 대부분 다 선배님이 많이 써주긴 해요. 네. 사실 저희가 좀 그래도 아직 제이랑 뭐 희승이 형은 되게 아는 사이지만 나머지는 약간 그래도 아직은 약간 어색한 어색하시 조금은 그래도 먼저 말 많이 걸어주세요. 엄청 잘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조언을 주고받고 모니터도 해주고 이럴 사이니까 수빈 씨가 음악 방송 MC 하고 있잖아요. 나갔을 때 수빈 씨가 좀 많이 생겨줬어요. 많이 진짜 많이 생겨줬어요. 아, 진짜 많이 생겨줬어요. 아 그러면 감사 인사 한번 전하세요. 대표로 같이 제가 할까요? 네. 수빈이 형 정말 너무 이제 잘생기고 우리 멋있는 수빈이 형이 또 항상 음악 방송 나가면은 또 엔하이픈 너무 멋있다고 항상 이렇게 말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음악방송 정원씨하고 같이 스페셜 MC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예, 네. 지금 다시 한다면 음악방송 MC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심장 뜁니까? 근데 그때. 그때보다는 좀 덜 떨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떨어가지고 손이 덜덜덜덜덜. 네 맞아요. 지금 하면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 있어요? 뭐 MC 하고 싶다 아니면 연기 하고 싶다 뭐. 근데 저도 다양한 거 다 해보고 싶어요. 예능도 하고 싶고. 네. 제이크 씨 뭐 예능을 너무 잘하니까. 아 저요? 예. 재밌잖아요. 제이크 씨 재밌어. 탈출하고 싶으시대요. 탈출. 제이 씨 도망사서 하시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는 예전부터 너무나도 큰 꿈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나중에 연차 쌓여가지고. 라디오 DJ를 해보는데 시간대 언제 원합니까? 밤 시간대요? 아 저는 아무 때나 다 좋습니다. 아무 때나 멤버 딱 한 명하고만 할 수 있다면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딱 한 명이랑 할 수 있어요. 두 팔 벌렸어요 제이크 씨. 세 명이 안 돼. 딱 한 명이랑 할 수 있어요. 아 옆에 내가 있는데 정해져 있다. 답장 넣죠. 뭐 누굽니까? 공이즈 리더인데. 광고 왜? 잘한다. 60초 후에 공개할게요. 잘한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2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이미 10대 때 가요계 최정상을 찍은 소녀입니다. 여성 솔로 원탑, 영원한 아시아의 별, 보아의 넘버원이 2002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넘버원 흐르고 있습니다. 보아씨가 이때 뭐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뿐 아니라 전체 아시아의 그냥 원탑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별이라는 수식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엔하이픈도 지난달 발표한 일본 데뷔 싱글
보도 하나카이로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가 일주일간 정상을 와. 차지했습니다. 네, 아. 이 소식 듣고 니키 씨 반응 좀 알려주세요. 니키 반응. 네. 그때 니키가 어떤 반응이었지? 막 그때 우리가 그 제가 일본 활동 그 라이브 쇼를 했었는데 네. 그때 뭔가 니키가 자꾸 나한테 뭔가 부모님이 너 이거 보고 있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계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도 다 예. 그래도 뿌듯한 마음에 좋았어요. 근데 정말 일본 차트에서 이렇게 일주일간 네. 정상을 차지하면 느낌이 어때요? 저희는 사실 막 그렇게 차트나 아니면은 그런 방송들 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니키가 항상 알려줘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진짜, 진짜? 막 항상 니키가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고 네. 저희 막 놀라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대세라는 팀이라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20주년을 보아 씨가 맞아가지고 보아 씨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했어요. 아. 백현 씨도 하고 볼빨간 사춘기도 하고 선배 노래를 부른 건데 혹시 엔하이픈도 리메이크 할 수 있다면 부르고 싶은 곡 있습니까? 아. 리메이크. 리메이크. 네, 저희도 이제 되게 뭔가 다양한 이제 커버 곡들도 많이 네. 했고 이제 이제 같은 이제 레이블 선배 가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다 이제 되게 선배님들 걸 커버를 몇 번 많이 했어요. 뭔가가 그 상남자 데뷔한 그 시간에 비해서 좀 네. 커버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뭔가 되게 요즘도 그 얼마 전에 이제 또 틱톡으로 이제 퍼미션 투 댄스 강대사전대 선배님 맞아요. 그것도 이제 커버하면서 공이즈가 또 했지. 네, 맞아, 진짜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챌린지 참여를 했었는데 네. 되게 뭔가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이제 노래를 할 때마다 뭔가 확실히 되게 즐겁고 뭔가 재밌고 그렇게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커버 영상들이 있으니까 네.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Big dreams and big thrills, flying high, 터무니 없는 상상에 봐. 이분들 덕분에 가요계 미래가 밝습니다. 꿈과 희망을 전하는 NCT 드림의 지성 선배님이 2002년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헬로 퓨처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이거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아, 오늘 못한 얘기 없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성훈 씨? 너무 이제 잘 이번에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아직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왔는데 정말 편하게 하고 갑니다. 제이 씨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그만큼 뭔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세 분 공이즈 네.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싶어요.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리더 역할 잘한 것 같아요. 잘했나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최고 최고. 마지막으로 엔진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엔진 사랑해요. 안녕. 안녕. 아비.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